지금 인국공 고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? 네,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. 예. 사유가 뭡니까? 예, 지금 공은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들어가셔도 됩니다. 총리께서는 지난 며칠 전에 모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민망합니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. 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까?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, 우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그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까요?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민망하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끄럽고 겸연 쫓고 부끄럽다 이런 뜻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겸연 쫓고 좀 부끄럽다 이 말씀이신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럼 총리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민망한 정책을 좀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. 예, 말씀해 주십시오. 최저임금 인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도에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많은 노동자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만 원이 단순히 시급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는 또 2018년도 5월 달에는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는 뭐 긍정효과가 90%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채두 달도 못 돼서 1만 원 달성 못할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. 맞죠? 예.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임기 내에 못 지키시는 겁니까? 예,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 올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이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. 매우 민망스럽죠? 아, 그렇습니다. 예. 뭐,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망합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못 지킨다?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. 예, 뭐,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한 번밖에 때문에 없다시피. 지금은 조금 좀, 이른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뭐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. 예, 또 아직, 하나는 예.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비정규직, 정규직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직종, 직군, 그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공정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국공 사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직장의 노동자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대통령께서 국제공항에 가셔서 정규직화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, 이제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집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더 유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
이 대목에서 참 민망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. 대통령께서 5월 12일 날 인국공을 방문하십니다. 인국공 방문하시기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이 면제되고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고 이게 뭡니까? 민망하지 않습니까? 예, 제가 뭐 그 인국공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모릅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었고 해서 어쨌든 이 예. 또한 민망하죠. 예,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. 예. 근데 너무 민망한 걸 많이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. 또 하나는 인국공이 직고용 됐는데 한국공이 있습니다. 응? 한국공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보안검색 요원들이 다 갔습니다. 이 사람들은 왜 직고용 안 합니까? 대통령이 가신 데는 산산 뿌리먹고 대통령이 안 가신 곳은 물 뿌리먹습니까? 이 또한 민망하지 않습니까?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이제 대한민국에 그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공기업도 많이 있고요.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.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어딘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홀씨가 되어서 들불처럼 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국민이 그 말씀에 100번 저도 동의합니다. 예, 100번 동의하는데 네네. 그게 뭐 군사문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러면 찾아가지 아니하신 곳 더 변방부터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? 예, 아마 그런데도 그렇죠? 제가 보기에는 온기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또한 민망하다 이 말씀입니다. 예. 자, 총리님 들어가시고요. 예.